안녕하세요. 최 팀장의 행복한가 박부열 과장입니다. 오늘 안내해 드릴 현장은 경기도 안산시 사동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 현장은 안산시에서 최고급 빌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분양 속도도 빨랐지만 이제 잔여 세대가 얼마 안 남았는데 남은 잔여 세대 분양가 인하 정말 많이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본 포름 이상으로 세팅이 되어 있고요. 전용 면적도 상당히 넓게 나와 있습니다. 자, 다른 현장 포름 먼저 보시고 금액 비교하시면 정말 저렴하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전용 면적에 비해서 분양가 정말 착하게 나와 있습니다. 주차장 먼저 안내 드리고 바로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주차장 보시면 필로티 구조로 나와 있고요. 당연히 고급 빌라답게 겹주차 같은 건 전혀 없습니다. 자, 세대당 두 대씩 주차가 가능한 집이에요. 앞뒤로 주차할 수 있기 때문에 세대당 두 대씩 주차도 가능할 정도로 상당히 넓게 나와 있습니다. 거실이나 뷰 같은 경우는 막힘없는 도로 뷰하고 숲조망 나와 있는 두 가지 타입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느 집을 선택하셔도 전혀 막힘없는 그런 뷰를 보실 수가 있어요. 1층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무인 택배함까지도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올라가서 내부 안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 안내해 드릴 현장은요, 안산시 정말 최고급 빌라 포름입니다. 전용 면적만 해도 100이 되는 정말 넓은 대형 평수 포름 현장이에요. 넓은 집 찾으시고요, 고급 빌라 찾는다고 하시면 여기만한 집은 없으실 거예요. 전실부터 바로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전실 공간도 상당히 넓게 나와 있는데요, 전실 벽면과 바닥 모두 보시면은 회색 빛깔의 폴리싱 타일로 전부 깔끔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전실 공간도 상당히 넓게 나와 있고요. 신발장도 보시면은 전신 거울로 전부 이렇게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키 큰 창 4칸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수납 공간은 말씀드리지 않아도 키 큰 창 4칸이기 때문에 굉장히 넉넉한 공간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우산 보관함은 뭐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이쪽에 하부띄움 시공이 되어 있지만 전실 공간이 사실상 굉장히 넓게 나와 있기 때문에 하부띄움 시공이 사실상 필요 없을 정도예요. 이 전실 공간에 유모차 같은 거 보관하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쪽에 보시면 일간 소등 스위치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3연도 슬라이딩 도어, 중문까지 완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실내로 들어오시면은 바닥도 일반 강마루가 아닙니다. 고급스럽죠? 헤링본 마루로 모두 깔려 있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용 면적이 100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넓은 평수거든요. 거실만 봐도 상당히 넓고요. 그 다음에 주방 공간 또한 이렇게나 넓게 빠져 있습니다. 옵션도 상당히 좋은 집이에요. 거실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거실에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거실 앞 뷰구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봤을 때 주택가들이 있긴 하지만 가운데 도로가 나와 있거든요. 막히거나 그런 걱정 전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동강거리 떨어져 있는 도로변에 위치해 있는 그런 집이에요. 자, 이쪽 벽면 아트월 공간이고요. 아트월 공간도 보시면은 가운데 벽걸이 TV 편하게 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아트월 공간도 완벽하게 짜여져 있습니다. 그냥 편하게 벽걸이 TV 하나 딱 걸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상당히 예쁘게 인테리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자, 반대쪽 소파 공간도 보시면은 뭐 4-5인용 소파 배치하셔도 되고요. 조금 더 큰 소파 두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거실 폭도 넓고요. 인테리어도 완벽한데 분양가 정말 많이 내렸어요. 자, 거실 천장 우물형으로 나와 있고요. 양쪽 끝에 간접 LED 조명등까지 상당히 잘 꾸며져 있습니다. 자, 여기 거실 뒤편에 보시면은 추가적으로 이런 공간이 나와 있는데, 자, 이쪽 공간을 뭐 다이닝룸 공간으로 꾸미셔도 좋고요. 안마의자 같은 거 여기에 배치해서 사용하셔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주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주방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원하시는 D자 구조로 나와 있습니다. 상하부장 모두 화이트 인테리어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아일랜드 식탁 같은 경우는 뭐 4인으로 사용하셔도 되고요. 5인 식탁으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상당히 큼지막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쪽에 냉장고 자리도 두 칸 자리가 되어 있고요. 양문형 냉장고랑 스탠드 김치냉장고가 들어가 있는데 지금 보시는 이 냉장고는 기본 옵션으로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쪽에 자세히 보시면 싱크볼 직사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넓고 깊게 잘 빠져 있고요. 여기는 3구 쿡탑 하이브리드 인덕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자재도 집 사이즈에 맞게 고급 자재예요. 아, 전부 이렇게 한 셈으로 도배를 해놨습니다. 고급스러운 자재 들어가 있고요. 자, 수납장도 보시면 아래쪽에 넉넉하게 잘 짜여져 있기 때문에 주방용품 수납하실 때 뭐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열어보시면 양념장도 편하게 보관할 수 있는 공간 나와 있고요.
아일랜드 식탁 아래쪽으로 해서 전자레인지나 밥솥 배치하시면 됩니다. 자, 거실과 주방 공간 봤고요. 방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방 옆에 있는 방이고요. 이 주방 옆에 있는 첫 번째 방만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로 여닫기 편하게끔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주방 옆에 있는 첫 번째 방 사이즈가 넓어요. 이게 가장 작은 방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용 면적 자체가 상당히 넓은 집이다 보니까 방 크기들마저도 이렇게 전부 넓습니다. 자, 이쪽 방도 바닥에 헤리본 마루로 모두 시공이 되어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시스템 장으로 DP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드레스룸으로 꾸미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방 사이즈 자체가 넓기 때문에 일반 침실 공간 사용하셔도 충분합니다. 뭐 책상, 침대, 뭐 붙박이장, 어떤 가구, 가전 배치 하셔도 전혀 부족함이 없고요. 자, 이쪽 방도 거실 창과 같은 방면이기 때문에 앞쪽에 막힘 없이 트여 있는 이 창문 뷰가 나오고 있어요. 자, 넓게 나온 첫 번째 방이었고요. 자, 이쪽 맞은편 벽면에 가시면은 두 번째 방, 세 번째 방, 그리고 안방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우측에 있는 방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두 번째 방 보시면은 우선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두 번째 방에는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방 사이즈 지금 DP 되어 있는 거 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넓습니다. 이쪽에 더블 침대 하나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벽면에 책상 하나 배치하시면 되고요. 여기 반대쪽 벽면에 붙박이 수납장 하나 짜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에어컨도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모든 가구가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이 전혀 답답함이 느껴지지 않거든요. 자, 자녀분들 방으로 쓰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뭐 식구가 많은 집이라고 하셔도 전혀 걱정하실 게 없습니다. 자, 자녀분들 보시면 이 한 방에서 방 두 명이 같이 써도 될 정도로 상당히 넓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베란다 공간도 한번 볼게요. 여기 베란다 공간 같은 경우는 세탁실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고요. 자, 이렇게 해도 넓습니다. 여기 안쪽에 세탁기 배치할 수 있는 공간이 나와 있어요. 세탁기하고 건조기 위아래로 두시면 되고요. 위쪽에 빨래 건조대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반대쪽 벽면 보시면요, 여기는 붙박이 수납장이 짜여져 있는데 열어서 보시면요, 와, 상당히 넓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수납장이 상당히 넓게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안쪽에다가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상당히 많아요. 빨래, 세제나 뭐 그런 것들 보관하셔도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거의 베란다 공간까지도 이렇게 완벽하게 나와 있네요. 자, 바로 옆에 있는 세 번째 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와, 여기 세 번째 방, 여기도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를 거의 뭐 안방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은데 정말 넓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방 사이즈들이 전부 다 넓은지. 와, 이제 넓은 평수 찾는다고 하시면 여기만한 집은 없을 거예요. 정말로 안산 어디 가도 이렇게 대형 평수는 없습니다.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방 사이즈 여기도 넓기 때문에 지금 침대가 굉장히 작은 게 DP가 되어 있거든요. 침대 무조건 큰 거 두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큰 침대 두시고요. 큰 책상, 큰 붙박이장 설치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에 거주하셨던 집들 방 사이즈가 모두 작아서 고민이었다고 하시면요, 여기 현장 오시면 그런 고민, 걱정 전부 싹 없어집니다. 정말로 대형 평수로 나와 있어요. 대형 포룸 현장입니다. 자, 세 번째 방까지 봤고요. 마지막 네 번째 안방 보도록 할게요. 안방도 너무나 예쁘게 나와 있습니다. 자, 안방 우선 들어와서 이 안방 문이 이렇게 닫혀 있겠지만 안방 문 열고 들어와서 보시면요, 바로 방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 첫 번째 안방 들어와서 보시면요, 이렇게 건식 세면대 공간, 그리고 여기는 파우더룸 공간이에요. 파우더룸 공간이지만 양옆으로 위아래로 전부 이렇게 수납장이 짜여져 있습니다. 특히나 이 뒤쪽 벽면에 보시면은 붙박이장이 전부 짜여져 있어요. 그래서 열어서 보시면은 뭐 이불이나 옷 같은 거 여기에 편하게 보관하시면 됩니다. 자, 수납장이 이렇게 잘 나와 있는 집이 또 어디가 있을까요? 너무나 잘 되어 있습니다. 자, 반대쪽 벽면에는 말씀드렸다시피 파우더룸 공간으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여기 아래도 이렇게 하부장이 짜여져 있기 때문에 수납 공간 너무 좋습니다. 건식 세면대 공간까지 나와 있고요. 자, 이렇게 안방 입구에 드레스룸 공간 또는 이렇게 뭐 이불 놓는 붙박이장이 짜여져 있기 때문에 안방 같은 경우는 그냥 침대만 배치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안방의 사이즈가 작은 것도 아닙니다. 안방 사이즈도 이렇게 넓어요. 카메라 하나에 담기 어려울 정도 넘게 넓게 나와 있습니다.
시스템 에어컨도 당연히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안방에서도 보면 막힘도 없어요. 집안의 곳곳 어느 창문을 보셔도 막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방 사이즈도 당연히 넓게 나와 있고요. 지금 안방에도 보시면은 알겠지만 이렇게 큰 침대 하나만 DP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 두셔도 되고요. 아니면 안방에도 붙박이장 배치한다고 하시면은 이쪽 뒤에 벽면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쪽에 이렇게 작은 테이블 하나 또는 벽걸이 TV 같은 거 하나 설치해서 사용하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부부 욕실 공간도 볼게요. 자, 부부 욕실 대형 평수에 맞게 부부 욕실도 상당히 넓은 공간 잘 나와 있습니다. 자, 부부 욕실에 욕조 있는 집은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여기는 부부 욕실에도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욕조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위쪽에 골드 색상의 샤워기까지 들어가 있네요. 코너 선반도 갖춰져 있고요. 욕조 같은 경우는 반신욕 하시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옵션이 좋은 집이라고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비데도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아, 부부 욕실마저도 너무나 예쁘게 나와 있네요. 아, 정말 이 공간이 너무 끝내주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메인 욕실 공간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메인 욕실이 부부 욕실이 너무 잘 나와 있다 보니까 메인 욕실이 약간 초라하게 느껴지는데요. 샤워 파티션 되어 있고요. 해바라기 샤워기 들어가 있습니다. 앞쪽으로 코너 선반 위아래 두 개 들어가 있고요. 세면대랑 양변기인데 여기도 양변기는 이렇게 비데가 또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타일 색상이 회색 폴리싱 타일로 고급스럽게 고급 호텔처럼 마감이 되어 있네요. 네, 오늘 안내해 드린 현장은요 전용 면적 100이 나오고 있는 대형 평수 포룸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자, 최초 분양가보다 많이 낮췄어요. 자, 다른 현장에 가서 포룸과 비교해보고 오시면요 정말 마음에 드실 겁니다. 다른 현장 포룸 갔을 때 그 집보다도 조금 더 넓고 저렴한 금액으로 보실 수 있는 대형 포룸 현장이에요. 놓치지 말고 이번 기회에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넓은 포룸 찾는다고 하시면요 정말로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